이전 대입고사 볼때 4당 오락, 3당 4당 이런 말 했잖아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아니다. 4시간 자도 떨어진다. 3시간만 자야 붙는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만 막 경쟁적으로 살아와서 그랬는지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수면장애가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기사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잠을 잊은 그대가 아니라 잠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혈이 있습니다. 발에 있거든요. 지금 앉아서 발을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바로 바깥쪽 복숭아뼈가 보이시죠? 이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맥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혈석을 해서 자극하실 수 있게 이렇게 붙이셔도 좋고요. 이게 없으시면 지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쪽 복숭아뼈를 보세요. 복숭아뼈 중심선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죠. 이곳이 바로 조회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여기에 혈석경락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붙이셔도 되고 없으면 이 부위를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를 같이 지그시 꾹꾹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 불면증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신맥과 조회혈을 꾹꾹 지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혈석경락을 이렇게 붙이시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이 발목 아래 신맥과 조회 부분을 지압을 하면서 이 발목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하지 불안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불면증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심장의 스트레스와 과부하를 이렇게 눌러주고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까지도 이 생각 스위치가 잘 안 꺼져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가장 수고하고 애쓴 나의 발을 잘 만져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마음의 외침만 이렇게 듣느라고 내 발의 정직한 노력을 잊으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신맥과 조회혈을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 꿀잠 주무십시다.